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여러모로 자본시장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친절하지 못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며 시장 전반의 어수선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어서 이러다가 브레이크아웃을 만들면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황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상 수치 그대로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면에서는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꽤 매파적이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원의원이 채굴과 스테이킹에 대한 자본이득을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겨냥한 새로운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슬슬 블록체인 통화패권 경쟁 양상이 수면 위로 본격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호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에는 CNBC에 출연해서 바이든 행정명령이 리플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혼자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인간들은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뭔가 아주 머지않아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정세 자체가 너무 어지럽게 돌아가다 보니까 챙겨야 될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이슈들이 다 개별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맥락을 짚어보면 희한하게도 다 연결돼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의 기본 의무라고 바라보시고 여러 이슈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일시적으로 4만 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유럽중앙은행의 다소 매파적인 정책 발표와 맞물리면서 3만 9천 달러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공포단계가 극단적인 공포단계로 악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만큼 투심 역시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43%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하락세 흐름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지세는 3만 5천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에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3만 7천 달러 지지세를 하한선으로 거론했었는데 조금 더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4시간 RSI가 가격 하락에 앞서서 과매수 영역으로부터 후퇴했다. 1시간 RSI는 과매도 상태에 도달해서 일시적인 매수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월간 차트 기준으로 보면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들은 비트코인의 상방향 움직임이 제한적일 거라는 점을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현재 범위를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뒤로하고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후퇴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현재 삼각 패턴 안에 갇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피델리티의 전략가 주리엔 티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개선됐지만 기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삼각 패턴으로부터 브레이크아웃을 목격할 때까지는 별달리 이야기할 게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위쪽으로 돌파를 이뤄내면 강세 랠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상당히 모호한 아직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호한 움직임 속에 가둔 1차적 요인으로는 일단 미국의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랐습니다. 다행이라면 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었다라는 건데 에너지와 식료품 상승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5%가 올라서 전체 인상분에서 30%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에 발생을 했으니까 다음 달 CPI 상황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건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걸 제외하고 바라볼 경우에 특히 근원 CPI만 바라보면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막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는 바라볼 수도 없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지 않은 것은 이런 모호한 상황, 다소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작용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월에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은 사실상의 동결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랠리 동력을 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폭의 일시적인 폭락을 야기시키지도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자산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먼저 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원래 계획보다 넉 달 빨리 끝내고 연말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매파적인 발언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해결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어야 이런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텐데 표면적인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교장관 대면 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시간 반 만에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1시간 반이면 뭐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냥 신경전만 하다가 마무리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외무장관 회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하고 중립국 지위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소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양국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상태라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정리하면 휴전 등 별다른 돌파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긍정적인 잠재 요인들은 확인이 됐다. 뭐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정세는 이처럼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미국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른바 금융혁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 양반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상당히 친화적인 인사인데 이번 법안 내용 공개와 관련해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보좌진은 이번 법안이 업계와 사용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 채굴과 스테이킹, 지불과 관련된 자본 이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산을 과세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지 이래야 미국이 살지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데 최대 $600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커피와 같은 일상적인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세금 청구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스테이킹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을 하면 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디지털 위안화를 겨냥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중국 디지털 위안 등의 기술은 러시아가 스위프트 배제 제재를 회피하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다. 단순 개인정보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제재 회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서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 도입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스위프트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CBDC 주도권을 쥐려는 듯한 이 지금의 상황을 꽤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의 단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하나둘 이어진다라는 것은 어쨌든 산업의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에는 CNBC에 출연해서 SEC를 바보 취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바이든 행정명령이 리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대를 뛰어넘어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분산된 규제 접근이 문제였는데 미국의 경쟁력을 위한 보지 못한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SEC 조직위에 나섰는데 그는 SEC 혼자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인간들은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에서는 기업과 투자가들이 불확실성 없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쟁점을,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SEC의 의도를 좌절시켰고 SEC는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들이 SEC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의 정의가 지연되고 있고 정의가 부인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소송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법원에 있고 몇 주 안에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SEC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SEC가 승자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승자를 결정하는 장을 만들어야지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SEC를 향해서 뼈 때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다시금 날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SEC는 이더리움은 비증권, 리플은 증권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승자와 패자를 갈랐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서 리플이 집중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분야에서 미국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말이 참 시원시원하고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이어서 겐슬러 짜증내는 표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챙겨야 될 소식들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